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신사 스탠다드에 금전 지원,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수액 컨텐츠로 자유롭게 기획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수액류가 굉장히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나 어떤 맨투맨 사야 돼? 무슨 색깔 사야 돼? 어떤 핏 사야 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군들 중 제가 추천드릴 아이템들을 꼽아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템을 다 갖추신 게 아니시라면 스웻뉴드 무지 스웻을 먼저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무지 스웻은 유행도 안 타고 활용도도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평소 미니멀한 옷장과 어울릴만한 제품들로 제가 색감이나 핏을 추려봤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스웻은 기본, 헤비, 기모로 나뉘는데요. 제가 그중 추천드리고 싶은 건 헤비웨이트 제품군들이에요. 기존 스웻보다 탄탄하고 좀 더 묵직한 원단을 사용해요. 게다가 핏 적으로도 좀 더 오버사이즈로 뽑아주셨더라고요. 자, 컬러 초이스에서 스웻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제일 많이 입으실 블랙 슬랙스 류들이나 데님 류들의 찰떡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좀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웻 류들을 입어주실 때는 단품으로 입어도 깔끔하지만 흰 티셔츠 빼꼼 하면 또 그게 센스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오늘 도와드릴까 해요. 우선 스웻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사이즈를 라지 사이즈, 엥런 사이즈 둘 다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입으셔도 될 만한 핏이에요. 하지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링 티셔츠는 뭐 사야 돼? 라고 고민들 하실 것 같아서 레이어링 티셔츠용으로 두 제품을 받아봤어요. 릴렉스 크루넥 티셔츠와 레이어드 크루넥 티셔츠 둘 중 어느 제품을 레이어링 했을 때 좀 더 이쁠지 궁금했거든요. 레이어드 크루넥 티셔츠가 레이어드용이어서 총장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릴렉스 크루넥은 총장이 비슷해지려면 투앵라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헤비웨이트 라지 사이즈 이 두 제품을 입혀봤을 때 모습이에요. 릴렉스 크루넥 티셔츠는 아무래도 사이즈 트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맨투맨 밑단이 조금 쪼이시거나 헐렁하지 않다 하시면 살짝 우글우글 우는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레이어드용 티셔츠는 사이드 트임이 있어서 이 우글거림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똑같은 스웻이지만 앵라 사이즈로 두 티셔츠를 레이어링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레이어드 크루넥이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우글거림이 없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레이어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모델이 좀 왜소하기 때문에 이 왜소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탄탄한 원단감과 살짝의 오버핏을 선택을 하자면 저는 앵라 사이즈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웻 핏감은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 알아주세요. Stalkers. 키미야, 나 블랙 그레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는 작년 FW 시즌부터 지금까지도 좀 인기가 많은 브라운 계열 맨투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셨을 브라운 슬랙스와 셔츠를 깔끔하게 연출하셨었다면 맨투맨을 입어줌으로써 이걸 또 캐주얼하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브라운 컬러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의 브라운 계열 바지와 함께, 그리고 더스티 베이지 컬러는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 계열과 함께 이렇게 톤온톤 느낌을 내주시면 브라운 톤온톤을 캐주얼하게 슬랙스로 풀 수 있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바로 피그먼트 스웻인데요. 피그먼트라고 나가지 말아봐요, 여러분.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피그먼트 스웻은 굉장히 피그먼트 워싱이 과하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내 미니멀한 옷장에 피그먼트 맨투맨 어울릴까? 너무 고민 마세요. 보통 피그먼트 스웻을 힙하게 연출하실 때는 굉장히 오버사이징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정핏이거나 살짝 오버핏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장과 잘 어울립니다. 좀 더 캐주얼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헤비웨이트 제품군과 피그먼트 제품군은 사이즈 핏이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요. 실측 사이즈는 꼭 구매하실 때 헤비웨이트 제품군이 좀 더 오버사이즈로 나왔다.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제품을 처음 만져보셨을 때는 어라? 뭔가 빳빳한데? 살짝 빳빳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피그먼트 워싱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이질감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빳빳하지 않고 특히나 빳빳한데 어깨 쓰는 거 진짜 핏 너무 망가뜨리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피그먼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컬러류들이 먼저 손에 잡히실 거예요. 하지만 단색 무지 스웻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뭔가 물빠진 색감에서 오는 빈티지한 그런 감성? 뭐 그걸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후줄근한 느낌의 맨투맨을 툭 걸쳤는데 저 사람 후줄근해도 멋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는 뭐 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또한 브라운 슬랙스와도 입으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빈티지한 감성, 색감 때문에 면 팬츠, 데님류, 코듀로이 팬츠 이런 류의 팬츠와 매칭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또 이너 티셔츠 빼꼼 하는 것도 센스인데 쨍한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 주셔도 되지만 이왕 내가 이렇게 후질근후질근해진 거 이너 티셔츠도 약간 누리끼리 쓴 머쉬룸 컬러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쁘더라고요, 컬러 배합이. 그리고 이 제품군은 어깨 각도 쓰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정말 힙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사이즈보다 오버사이징해서 조거 팬츠와 찰떡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무채색만 입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컬러들 중 남자분들께서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느꼈던 두 컬러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입고 있는 더스티 민티 컬러와 데저트 핑크. 이때 이렇게 살짝 죽은 톤이어야지 안촌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살짝 올블랙, 올그레이 룩과 매칭을 하시면 살짝 아크네적인 감성이 나면서 포인트 주기 좋고요. 민트 컬러는 여러분들이 FWC는 많이 구매하셨을 브라운 컬러와 잘 묻기 때문에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맨투맨 말고 후드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동일하게 헤비웨이트 후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드 제품군도 우선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를 먼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이때 블랙 그레이 뭐 사야 돼요? 하신다면 블랙 아우터, 어두운 계열의 아우터들이 좀 더 많다면 그레이 컬러를, 밝은 계열의 아우터들이 많다면 블랙 컬러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모자를 뺐을 때 이렇게 대비되는 컬러감에 이제 후드가 포인트로 빡! 이미 블랙 그레이 후드가 있다 하신 분들께는 더스티 베이지 컬러와 블루 그레이 컬러 추천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더스티 베이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브라운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시면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룩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하늘색 후드의 색감이 촌스럽지 않고 생지대님과 매칭을 했을 때 되게 영해 보이더라고요. 깜깜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후드를 구매하실 때 아, 나 후드 사야 돼? 집업 사야 돼? 고민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겹겹이 레이어링 룩을 선호해 혹은 간절기 아우터로 후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집업을 추천드립니다. 후드는 이너가 잘 안 보이는 반면 후드 집업은 지퍼를 얼마나 여냐에 따라 이너가 보일랑 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너 티셔츠 색감만 바꿔주셔도 다른 무드의 연출이 가능하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넣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테크 후디드 스웻 집업인데요. 이 제품은 독서실, 도서관 다니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네오프렌, 뭐 스쿠버 소재처럼 폭신폭신한 후드 집업인데 생활 방수까지 가능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뭐 흘려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매력 포인트가 아니에요. 바로 매력 포인트는 얍!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후드에 눈 가리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독서실, 도서관 댕기시는 분들 만약에 나 피곤해 잠깐 눈 붙여야지 근데 남의 시선이 조금 버거워 하시면 그대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제품도 너무 즐거운 포인트가 있고 할인율이 좋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괜히 저 눈 가리기 때문에 갖고 싶어진다니까요. 뭐 여행 다닐 때 이동수단에서 좀 센스 있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 스탠다드 스웻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는 만큼 색감적으로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핏적으로, 사이즈적으로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투맨 후드, 이 스웻류들은 분명 캐주얼한 옷들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팬츠와 매칭을 해줬을 때 찰떡 패션에 신경 쓴 느낌이 나는 아이템이 바로 이런 스웻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금전 지원, 제품 지원이 있었던 만큼 당연히 이벤트 있어야겠죠? 일단 요 테크 후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